어린 시절 우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영화 한 편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머리에 길쭉한 팔다리, 착한 눈망울의 주인공 이티. 디 엑스트라 텔레스티얼의 약칭인 이티는 이름 자체가 외계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외계인인 이티가 사는 우주는 SF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먼 나라 남의 얘기만 같았던 우주가 현실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2021년 7월 11일 71세의 영국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은 자기가 세운 민간 우주기업의 우주선을 타고 민간기업 최초로 우주여행을 다녀왔고, 7월 20일엔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가 자신이 설립한 민간 우주기업에서 만든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다녀온 것입니다. 게다가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조만간 민간인만 태운 우주선으로 우주비행을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우주여행에는 수억 원이 들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저스틴 비버 등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주여행을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니 돈만 있으면 우주여행을 다녀올 수 있다는 사실. 이번 영상에서는 하나와 함께 우주 개발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기원전 4000년경 밤하늘을 지켜보던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동쪽 하늘에 시리우스 별이 나타나면 머지않아 나일강이 범람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이집트인들은 천체를 관찰하고 태양력이라는 달력을 만들게 되니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즘 쓰는 달력의 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눈으로만 우주를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러던 1609년 어느 가을밤, 이탈리아의 천재 과학자 갈릴레이 갈릴레오는 자신의 광학 지식을 이용해 자신이 직접 만든 망원경으로 밤하늘에 떠있는 달을 관찰하다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완전한 구라고 알고 있었던 달이 사실은 울퉁불퉁한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은하수는 무수히 많은 별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달은 천상의 세계에 있는 존재이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모든 천체는 지구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전파 망원경이 등장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우주공학 역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시대가 시작되며 우주는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이유로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건 바로 국가안보, 위성감시나 원격타격 등 우주 공간이 군사적 목적으로 엄청난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주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은 피터지는 경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57년 10월, 소련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시키는 데 성공하며 우주로의 진출을 시작합니다. 이런 소련의 성공 당시 미국은 스푸트니크 충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고, 바로 1958년 아폴로 프로젝트를 가동시키게 됩니다. 인류 최초로, 그리고 소련보다 먼저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겠다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당시 미국 정부는 연간 총 지출 예산의 2배가 넘는 254억 달러, 요즘 시세로 환산하면 우리 돈 180조에 달하는 거액을 투자하며 우주 진출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1969년 7월 21일 아폴로 11호에 탄 닐 암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에 첫걸음을 내딛는 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암스트롱은 여기서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한 걸음이다. 하지만 미국의 달 착륙 성공 이후 분위기는 다시 급변하게 됩니다. 소련은 경제난으로 우주 개발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고, 미국 역시 우주 개발에 들어가는 엄청난 예산을 감당하지 못해 그 열기가 사그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2006년 12월, 우주 개발은 다시 한번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정부나 국가기관이 주도했던 우주산업에 민간기업을 적극 투입시키며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대형 항공기에 우주선을 실어 높은 고도까지 올라간 뒤 로켓을 점화시킨 버진 갤럭틱이나 발사체를 쏜 뒤 다시 지구에 착륙시켜 재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로켓을 탄생시킨 스페이스X 등이 바로 뉴스페이스 시대에 탄생한 결과물입니다. 이렇게 우주산업에 뛰어든 민간기업들은 이전에는 상상만 했던 많은 일들을 현실로 실현시키며 다양한 우주사업 모델들을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미국의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영국의 버진 갤럭틱이 지금 치열하게 경쟁 중인 우주관광부터 영화 승리호에 소개되기도 했던 우주청소사업,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실현시킨 우주인터넷 서비스, 우주자원을 채굴하는 우주채굴사업까지 우주산업은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한 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주 물리학자 닐 타이슨은 지구상 첫 조만장자는 행성의 천연자원을 채굴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는데, 우주의 소행성엔 백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고가의 희귀금속과 광물들이 그 양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일본의 하야부사 2호가 소행성 류구에 착륙해 샘플 채굴에 성공한 적이 있는데 지름 900m에 불과한 이 소행성의 가치가 약 112조원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주야말로 진정한 노다지인 셈. 아마존의 CEO였던 제프 베이조스가 아마존을 그만두고 우주산업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이유,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가 우주의 혼신의 힘을 쏟는 이유, 바로 우주엔 이렇게 엄청난 자원과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1992년 남미의 기아나쿠르 우주기지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영국 서리대학 기술진의 도움을 받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통해 세계에서 22번째로 위성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게 우주개발에 뛰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성개발 분야에서 세계 6, 7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지구 저궤도 위성 분야는 세계 최고의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발사체 분야, 그러니까 위성이나 로켓을 우주공간으로 올려주는 운반체를 만드는 기술은 아직 많이 부족한 게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있던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여러 제약과 걸림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됨으로써 이제 우리나라도 사거리, 탄도중량, 추진 방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 자유로운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게다가 2021년 10월 우리 독자 기술로만 개발된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예정해 두고 있는데 이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7번째로 발사체 국산화에 성공한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얼마 전 우리나라는 미국 나사와 아르테미스 약정의 10번째 서명국으로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2028년까지 달에 지속가능한 유인기지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글로벌 우주인 미션에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우주개발 도약을 선포하며 우주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뉴 스페이스 시대를 이끌며 우주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우리별 1호를 만들었던 인력들이 만든 우주위성 전문기업 세트레가이 지분 30%를 인수하고 여러 회사에 흩어져 있던 우주산업 핵심 기술을 한데 모아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며 기술 내재화에 힘쓰고 있는 기업이 있으니 바로 한화입니다. 지난 2003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관하는 우주발사체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나로호가 개발되었습니다. 나로호는 과학기술 위성 2호를 지구 저궤도에 진입시킬 수 있는 한국 최초의 위성 발사체인데 이때 한화는 나로호 상단의 고체 킥모터와 각 로켓의 비행 및 자세 제어 시스템 개발 등에 참여하여 기술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후 한화는 꾸준히 우주 사업에 힘을 쏟고 있는데 앞으로 한화가 꿈꾸고 있는 우주 개발 기술들을 보면 실시간으로 우주를 관측해서 지구의 기후나 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술, 수천 개의 위성과 기지국을 연결해 언제 어디서나 끊김없이 초연결 초지능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술, 그리고 우주 자원을 채굴해 지구의 자연 고갈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우주 자원 채굴 운송 기술 등이 있다고 합니다. 한화는 단순히 우주를 관광하거나 우주를 감상하는 것이 아닌 지구를 향한 솔루션으로 바라본다 는 것을 우주 철학이자 비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그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래도록 지속 가능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바탕으로 한화는 2020년 6월에 영국 기반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개발 업체인 페이저 솔루션 인수를 발표했으며 2020년 12월에는 미국 기반 위성통신 회사인 카이메타 코퍼레이션에 3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 허브를 출범시키며 위성 기반 통신뿐 아니라 우주 발사체, 지구 관측 및 우주 개발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연구 개발 투자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2021년 10월 21일 첫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인데 한화는 누리호의 심장으로 불리는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리호에는 1단의 75톤급 액체 엔진 4개, 2단의 75톤급 액체 엔진 1개, 3단의 7톤급 액체 엔진 1개, 총 6개의 엔진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인해 다가올 새로운 우주시대에 우리나라도 성큼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길 응원해봅니다. 앞으로 또 우리는 우주에서 무엇을 꿈꾸고 실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멀리서 눈으로만 바라본 우주에서 망원경으로 바라본 우주, 그리고 이젠 그 우주로 직접 뛰어들기까지 지금까지 우주개발의 역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